봄날은 간다를. 아. Yeah.
왔는데요. 저기 케이크 커팅 시기 있겠습니다. 여러분, 케이크 박수로 한번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폭적으로 도와주고, 평화통일은 평소에도 도와주고, 화끈하게 도와주고, 통 크게 도와주고, 일 없어도 도와준다. 제가 무한도전하기에는 평화통일도 하다고 했죠. 무한도전! 네, 맥주 한 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형 네. 여러분들 나의
한마디로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아, 네, 네. 라고 크게 대답해 주신 우리 저기 안경 쓰신 네, 젊은 분들. 아, 여기서부터 답을 한번 네. 아, 박정희 대통령은 진솔하고 강인하며 나라를 위해서 항상 걱정할 자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서 너가 해라고 주셨다 우리. 아, 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은 제 영웅입니다. 그 민족의 다른 악기를 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악기를 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 우리 케이크를 준비해주신 우리 선생님인데. 네, 멋있었어요.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 시골에서 태어났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물레가마로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으시다가, 어느 날 수로가 만들어지고, 공기가 있고, 또 시골 중에는 지게밖에 다닐 수 없는 도로가 그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 세븐티가 오면서 마을 어르신들이 자기 돈을 과감히 내라서 길이 넓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어린 저한테도 희망이 있었고, 정말 사는 게 좋고, 나라가 자랑스럽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금 나라가 다시 그 정말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희망을 보고 다시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아마 그분보다 훨씬 나쁜 상황에서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힘들지 않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요, 우리 선생님. 네네. 멘토다. 그렇죠. 우리 정말 현대에서도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박정희 아닐까. 정말 한반도의 영원한 멘토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선생님 기다리고 계셨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네, 네, 네. 우리 있는 카페죠. 우리 있는 카페다. 박정희 대통령 우리 있는 카페다. 못된 놈 편이랑 우리 있는 카페. 못된 놈 그저 전국 좌파를 편견하는 행동. 우리 있는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박정희는 가난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우리 고조 할아버지다. 네, 우리의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구에서 유를 창조하신 정말 우리 한반도에도 대한민국의 가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말씀 모두가 정말 많은 뼈가 있는데 감동을 주는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아까 김 박사님께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은 네, 어떤 분일까요? 저는 온갖 욕 다 먹으면서 위선적 세력하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온갖 욕을 내가 감내를 하면서 네, 다 싸워오신 분이시다. 맞는 말입니다. 네. 또 우리 선생님. 네. 네. 우리 선생님도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라고 그건 너무 뻔한 대답인 것 같고요. 전 조금 생각인데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박사님이 키가 큰 분은 아니시지만 정말 그 작은 키에서 뿜어나오는 아우라 그리고 그 정말 리더십 그저 요즘 말로 폭풍 간지 이분들의 대통령이 아닐까 정말 뭐 패치한 대통령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네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대기님한테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 정말 시대가 어렵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무너지는 이 정말 엄청난 상황 속에서 박정희와 같은 지도자장이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하면 우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정말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가 아니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또 대개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최고의 캐릭터마크라고 하는 분들을 들여다보면
그분들이 시행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20년 정도 이렇게 나왔지만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는 애국자 대통령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5000년사에 가난할 때를 벗어던지면 우리 최고의 영웅의 한 분이며 이승만 대통령이 따라놓은 그 내부에서 대한민국을 180년 걸려서 만든 나인강의 기적을 18년 만에 기적을 일으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베트남에서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박정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박정희를 닮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오늘의 이 김영삼 대통령 기자님의 책임이 많이 펼친 것이 명예회복도 되지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그마나 저도 이제 홍보 전에 제가 돌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박정희는 혁명이다. 그죠? 박정희는 혁명이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혁명이시죠. 그래서 이 책이 정말 아직은 읽어보시지 않았겠지만 읽어보시면 또 보실수록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바로 달려와서 읽어보고 싶은 정말 그런 책인데요. 여러분들만 읽지 마시고 또 주변에 선물도 많이 드리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 말씀처럼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산 기자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이 앞쪽에 계신 이상열 회장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강화를 담당하셨던 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회기를 많이 타고 전국 관광국을 많이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재임 중에 그 헬기 추락 사고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타는 1호 헬기는 문제가 생기면 아주 빠른 속도로 그 지면 가까이 내려가서 그 사고를 크게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헬기업계에 지금 목숨을 안 잃고 계셨는데 제가 직접 여쭤보니까 그때 그 헬기에 같이 타고 있었던 이상열 회장님께서 그런 인연이 또 있으신 분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런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이렇게 흠모하는 것은 그분만한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나서 우리가 흠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좋은 대통령이 부지기수로 등장을 해서 이 나라를 더 정말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길을 열어줘야 될 때인데 그 반대로 지금 전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모두가 아마 잠 못 이루는 그런 마음을 계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식으로 무장하고 공부를 해서 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뭐가 사기인지 이런 거를 주위에다가 자꾸 알려서 더 이상 이제 속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선전선동에 속아가지고 정권을 뺏기거나 뭐 이러면은 졸음운전하다 죽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선전선동에 속고 언론들이 거짓말 치니까 거기에 다 넘어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사실로 무장을 하고 이론으로 칼을 누르고 이제는 진짜 진검승부, 목숨건승부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안 지키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요. 이 나라를 우리가 정권을 되찾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서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생결단의 싸움을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그러한 어떤 결기를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좀 전담하고자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근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대사는 그나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가 거짓말인지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많은 지식의 축적이 있었고 또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대사는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근대사 가지고 사기를 치면 이 약발이 탁탁 먹혀 들어가고 아니 뭘 좋다고 대한제국의 길을 만들어가지고 고종이 그 국녀 가마 타고 돌아간 길을 그거를